홍준표 대구시장이 수혜중 골프 논란에 대해 결국 사과했습니다. 오늘 징계 여부를 논의할 당 윤리위원회를 앞두고 고개를 숙이자 국민의힘에서도 만시지탄, 그러니까 때를 놓친 사과가 아니냐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집중 호우 기간에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났지만 당당했던 홍준표 대구시장. 터집 하나 잡았다고 그래 벌떼처럼 던진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무슨 거기 기죽고 잘못했다 그럴 사람입니까? 당 차원에서 진상 조사가 시작되고 여론이 악화하자 나흘 만에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수혜로 상처 입은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 드립니다. 재난 대응 매뉴얼을 어기지 않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지만 국민 정서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건 인정했습니다. 야당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대구시장은 이 와중에 골프를 치러 가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며 때를 쓰고 있습니다. 뒤늦은 사과에 여당 내부 반응도 싸늘합니다. 만시지탄의 느낌이 듭니다. 우리 당에는 과거에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와중에 골프 등으로 인한 무리를 빚었을 때는 엄중히 대응했다. 과거 홍문종 전 새누리당 의원이 수해 골프로 제명된 바 있고 실제 당 윤리 강령에는 재난 상황에서 골프 금지가 명확히 규정돼 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오늘 오후 홍 시장의 징계 절차 개시 여부를 논의합니다. 홍 시장의 사과가 참작은 되겠지만 징계 수순에 돌입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